허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 정말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조합원 입주권 관련된 판단이 내렸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문 변호사님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인보원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진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청, 구청, 그다음에 LH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주권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이 정비사업에 있어서 입주권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2023년 6월 달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남편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합 설립되고 이후에 남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는 매도하고 부인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제3자한테 매도한 사안입니다. 각각의 양수인들은 재건축 조합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제출하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각 양수인들이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었고 이 분양 신청에 대해서 해당 재건축 조합은 구도시정비법 19조 1항 2호 3호 현행 도시정비법 39조 제1항 2호 3호를 이유로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분양 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각 양수인들은 이러한 조합의 분양 신청 통지 거부 내지는 분양권 미인정 자체는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일부 무효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고등법원에서는 해당 한 세대를 구성하는 소유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부를 양수해서 각각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구도시정비법 19조 제1항 2호 3호가 중첩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남편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 1인을 선정하고 아내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들 사이에 대표조합원 1인만 선정하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분양권 두 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상고를 했던 부분이고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등법원에서하고 다른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도시정비법 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만 부여함으로써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투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도시정비법 19조 제1항 2호 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여러 명이 각각 해당 물건을 일부를 양수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각각 양수받은 사람 전원이 전원을 한 사람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보아서 하나의 분양권밖에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법률 용어인 부분을 떠나서도 도시정비법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구역 내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1입주권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1항 6호를 보게 되면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1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정비법 39조 1항 3호를 볼 때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에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구역 내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양도를 해야 된다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도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전 규정에서는 일단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인 다물권자인데요. 내가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리고 1세대 다물권자로 동일 세대 구성원이긴 하지만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보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 39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양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세대가 다른 제3자들한테 처분했었을 때 갑, 을, 병 모두 다 각자 독립적인 분양작용을 갖는다라고 보았었는데요. 해당 사항은 도시정비법 39조 1항 2호 규정을 보게 되었을 때 이혼 및 성인 자녀의 분가를 할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보니까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양수를 한다 하더라도 준다라는 종전 하급심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던 서울 서초 신동아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 고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분양받은 제3자의 경우도 분양 자격이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39조 1항 2호와 3호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 모든 사람들을 합하여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종전과 같이 1세대 다물권자든 1인 다물권자든 구별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입주권은 1세대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니까 앞으로는 1세대 다물권자한테 양수한 매물도 개별적인 독립분양 자격이 안 나오게 되는데요. 잃어버리게 되는 프리미엄을 매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매도인한테 이런 불법행위 내지는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일단은 결국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구제책은 따로 없을까요? 양수인들은 분양권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면 다시 그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매매 대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를 주장하면서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매매 대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취소로 가게 되면 매수했었던 원금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프리미엄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출된 실비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 예컨대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이 분양권이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권이 나오는 매물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실제로 들어간 비용 더 나아가서 매도인 행위가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 또한 착오에 빠져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비용 또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원금 회복을 받는 게 최선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프리미엄이 날아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3자한테 입주권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팔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인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제3자한테 분양권이 나오는 매물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1세대 다물건자의 경우도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되었잖아요. 사기죄로 갔다가 형사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베스트는 애초에 이런 매물들을 피해서 안 사는 게 상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1인 다물건자든 1세대 다물건자를 피하려면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그러한 매물과 관련된 거래를 하실 때는 매매 계약서상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한 분양권을 목적으로 해당 매물을 매수한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매도인이 정비구역 내에 다물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다물권을 언제 소유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들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혹시라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가장 매수인 보호에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개발과 재건축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게 되면 꼭 다물건자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만에 하나 다물건자였을 때를 대비한 특약들도 명시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6월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앞으로는 1세대 다물건자의 경우도 입주권은 하나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1세대 다물건자의 경우도 각각 개별적으로 분양작이 나올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2호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다물건자라 하더라도 이혼 또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인 경우에는 1세대 다물건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판단됩니다. 해당 법조문은 애초에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한다든가 그리고 성인 자녀가 분가를 한 경우에는 각자 분양작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극단적으로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성인이 돼서 분가를 했어요. 이럴 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갑에게,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은 병에게 처분한다라고 하면 갑과 병도 독립적인 분양작이 나온 이후로 승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분양작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양도인의 입장에서 분양권이 있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매수하였다면 그 매수한 양수인도 여전히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세대 다물건자 판결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부부가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처분하면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혼한 다음에 처분하면 각자 분양 자격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판결이 이혼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이상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알아두고서 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물건자 판결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쭉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식으로 보시고 계신가요? 먼저 올해 2월 달에도 다물건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은 1인이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일부를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1인으로 봄으로 인해서 조합원 수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사업성 정화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판시를 했었는데요. 6월 달에 판결한 대법원 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서 조합원 수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조합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대법원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각각 갖고 있는 매물을 제3자한테 매매를 한 경우 그 양수인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한 세대에서 갖고 있는 매물을 제3자한테 매매한 경우에는 분양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왔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급적 막아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런 다분권 여부, 분양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특히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여부는 정말 복잡합니다. 본 영상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설명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부 인문의 진성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